뭐냐, BM조선의 바다는 해역은 지금 거의 우주 방어급으로 우리의 해군들이 지키고 있다고. 외국 따위가 감히 넘볼 만한 땅이 아니란 말이다. 압도적인 힘으로 외국들을 작살을 내버리겠다. 너희들은 절대로 한반도를 밟지 못할 것이다. 이 몸에겐 아직 대형 방어선 두 척이 남아있사옵니다. 덤벼 아주 그냥 일렬로 깨주마. 연포 공격 준비. 포문을 열어라. 아, 우리 외구들, 외구 친구들 반가워요. 반가워요 우리 외구 친구들. 여러분, 외구 친구들이 뭐냐, BM조선에게 깝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병 공격 준비. 레디! 조준! 자, 기다리시오. 여러분 새끼들 날려버려! 꽝! 님 대포 맞아봤음? 님 대포 맞아봄? 대포 어디까지 맞아봤니? 그들은 대포는 어디까지 맞아봤는가? 가까이 오면 쏴버려? 야, 쇼군 돌타워 이거 뭐냐, 해상에도 이제 좀 쓸만해진 것 같아. 대포가 좀 더 스펙타클했으면 좋겠지만, 대포하고 활하고 둘 다 쓰는 거는 쇼군 돌타워밖에 없을 거야. 알겨버렸? 아주 일렬로 작살을 내주마. 이곳을 넌 넘어가지 못할 것이다. 와, 학살당하고 있어. 님이 외구임? 우린 BM조선의 수군임. 흑흑. 파이어! 그대가 외구인가? 우리는 자랑스러운 BM조선의 수군이다. 뭐가 부서졌군? 야, 너무 약한 거 아니야? 야, 비 온다 저기 지금. 네, 여기는 지금 현재 뭐냐, 동해상에 나와있습니다. 현재 BM조선의 함선에서 뭐냐, 화살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으앙, 신난다. 야, 그냥 넘어오지도 못해. 어디서 감히 우리의 땅을 침범하려 드는가. 쓸어버려. 오다가 화살 맞아 죽고, 배는 대거 뭐냐, 대포 맞아 부서지고, 대파 노문전이야. 그렇지, 쏴라! 우리의 자랑스러운, 우리는 조선의 수군이다. 크으, 무시하다. 야, 그냥 몰살 나가는데. 야, 배 꼬라지 마. 대포 매방 맞아가 부서졌고, 안에 있는 사람은 화살 맞아 골로 갔어. 솔직히 이제 흑선하고 싸워도 안 굴릴 것 같다. 우리 주머니야, 이 함선이 흑선하고 싸워도 안 굴릴 것 같거든. 이제 수군 통제사 나으리. 아주 팩트로 조져버렸. 아, 어이에. 현재 10시 6분 동해산에 많은 화살비가 예상되며, 그쪽으로 간 일본 외구들은 그냥 튀시기 바랍니다. 가지 마세요, 골로 갑니다. 어, 활 쏜다. 그래, 너 활 쏘려면 우리는 비를 내려줄게. 화살비가 내려와! 아! 님, 화살 어디까지 맞아봤어요? 야, 그냥 학살 당하는데? 뭐, 그냥, 아무것도 없구만. 아, 화질이 좀 더 좋은 거는 이제 이게 유튜브에 올라간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유튜브 영상은 720HD 화질까지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영상을 지금 촬영 중이기 때문에 아프리카는 그냥 좀 낮은 화질로 보낼 뿐이에요. 예, 어차피 제 유튜브를 가시면은 더욱더 좋은 화질들이 넘칩니다. 화질 깨질 같은 건 돼있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를 촬영을 하려면은 아프리카는 이 화질로 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726 P60이 뭔 소리냐면은 HD 화질에다가 60프레임이거든. 60프레임이면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냥 1초당 60점, 1초당 60번에 이제 그게 간다는 얘긴데, 사진이 그러니까 반복되는 속도로 나는 건데, 어휴 씨야, 그러면 그 눈으로 구별 안 가. 솔직히 그 정도만 되면은 눈으로 구별 안 가. 엄청나거든. 우리는 명조로 갈 거야. 1080은 용량 문제로 안 합니다. 1080도 만들 수 있는데 녹화하면 돼. 난 1080이야. 이거 뭐냐? 4K까지도 만들 수 있어. 근데 용량이 미쳤기 때문에 안 할랍니다. 1080이면은 와우,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은 못 합니다. 장비를 바꿔야 돼요. 예, 장비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못 할 겁니다. 컴퓨터를 두 개를 키기에는 수입이 그 정도 안 되기 때문에 유자비가 안 돼요. 옛날에 했는데 유자비가 안 돼갖고 그냥 접었지. 엄마 나라 전쟁이다. 옛날에는 이제 데스크탑 받고 이제 스트리밍도 하고 이제 뭐 그런 걸 했는데 유자비가 안 되더라고. 전기비 너무 많이 나와. 터질 뻔했습니다. 오카이 흑성 매수하라니 병사들을 매수해. 아주 훌륭해. 우리의 돈을 받고 좋은 일을 펼치는 것이다. 병력을 보내고 뭐 저거야 뭐 천천히 합병하면 되고, 일단은 우리의 상륙부대가 중간을 칠 거예요. 상륙부대가 중간을 칠 거고. 아 잠깐만, 지금 겨울이네. 겨울에 전쟁 선포는 빨리 끝내야 된단 말이지. 멸망을 없애버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현재 노트북인데 480만원짜리. 예, 와우. 자, 480만원이면은 별풍으로 계산을 해봅시다. 얼마나 될까요? 와우. 자, 별풍이 100개당 6천원이라고 치자고. 6천원이거든. 답이 안 나오는데 이거는. 자, 1000개야 6만원이야. 1000개야 6만원. 만개야 60만원이거든. 아니다, 1000개가 만개야 60만원 맞지? 만개야 60만원. 2만개 12만원 뭐냐, 120만원. 4만개 240만원. 8만개 와, 와우. 야, 8만개야 8만개. 미친거 아닙니까? 그 노트북이 이게 5.5kg더라고. 울트라북으로 나왔던데. 아, 침 흘립니다 이제. 어마어마합니다.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전체 조회수가, 유튜브 전체 조회수가 280인가 300인가 막 그랬거든요. 예, 그 조회수가 적어도 한 500만원 올라가야 돼요. 예, 500만만 올라가면은 지금부터 500만이 추가로 올라가야지 노트북을 살 수 있어요. 그래, 한 500만원 좀 안 되겠나? 세금 떼고 해도 한 600만 정도 올라가야지. 별풍 8만개 모으기. 그냥 야, 텀블럭에서 이 기부 신청을 받으면 안 될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혜택을 주는 거지. 근데 내가 줄 수 있는 혜택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오이에노 신조오니 시타가이 오로카나 마네와 세츠 아노 바카도모노 지고쿠 이키오 테다스케 시데 야레바 쿄와 키토 요이 히니 나루. 테키와 코메다와라 니 토지코메라레타 네즈미 노 요나 모노 니게바 와 나이 미즈카라 노 치데 오보레 사세테 야루 노 자. 쿄 노 테키와 조회수 1회마다 0.5원. 2회당 1원. 2회당 1원이에요. 2회당 1원. 하지토유나노 칸오케데 호무라레루. 메레와 타다 히토츠. 코노 시로 오토스 코토 자. 타야스이 토와 오마누 가 카나라즈 데키루 하즈 자. 이자 쇼리 니 무카테 젠신. 와가 코코로 와 테키 노 메츠보 니 사사겐. 오누시라 모 시타가에.
솔직히 여러분들이 보면 볼수록 이제 내 장비가 업그레이드도 되겠지. 뭐 그건 후의 얘기고 뭐 딱히 뭐 내가 돈 구걸해갖고 뭐 해보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이 부분 또 농담입니다. 최대한 열심히 하다보면은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투 준비! 전화면은 정말 보자. 공사장이 하루에 7일이니까 10일하면 70만원, 그 다음에 20일해야 140만원. 얼마야 샹. 야 공사장 한 두 달 동안 있어야지 자금이 모이네. 한 480만원 되겠나? 하루에 7일이니까 30일이면은 210만원이거든? 되지야. 근데 병원비가 더 나와 공사장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 아쉽. 정 아니면은 그거라도 할까? 유튜브 인트로라도 만들어가 넘길까? 인트로가 제작하는 8시간이 걸리거든? 수고비 만원까지 해가 1시간당 5천원 치고 8시간 4만원이잖아. 제고 수고비 만원이가 5만원에 제작할까? 야 유튜브 인트로 제작할까? 5만원? 한 끼당? 웃긴 일이겠다. 그것도 억수로 웃기겠다. 자 인트로 인트로 몇 개 만들면은 내 노트북 살 수 있나 보자. 10개 100개 만들면 되네. 야 100개 만들면 500만원 나오네. 야 샹 미친. 야 어마어마합니다. 100개 만들 유튜브 인트로 영상 100개를 만들면은 되네. 그러게 야들은 뭐야? 이마들은 뭐지? 명조인가? 명조가 무슨 씨 무슨 그같이 생겼냐? 그 이상한 거잖아. 그 뭐냐 그거. 약간 서양 투구처럼 생겼다. 전투 준비. 와 렉 봐라 끝내준다. 전투를 준비하라. 인트로 제작음 재볼까? 그래가 한 5만원씩? 5만원씩? 그러다가 이제 비경대원들 중에 인트로 제작할 수 있는 사람들 뭐냐 교육시키갖고 인트로 하나 제작할 때마다 이제 뭐냐 5만원 받아갖고 나누는 거지. 반띵을 하든지 나발이를 하든지. 아이씨 기업을 만들어버려. 혈압 오르네. 하다보면 만드는 시간이 줄는게 아니라 이거는 그 컴퓨터 성능이 좋아야 되는 겁니다. 예 관계가 없으니까 내가 직접 막 8시간 동안 자자자작 하는게 아니야. 내가 손대는 거는 1시간이면 충분해. 근데 이제 그거를 재코딩 하는게 문제지. 그니까 3D 작업하는데 8시간이 걸린단 말이야. 컴퓨터가 알아서 하는데 그걸 누가 미쳤다고 그걸 리리 그리지 않아요 우리가. 막 뭐 한 1초당 60장을 그리진 않아. 11초니까 600장을 그리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그게 8시간이 걸려. 8시간 동안 내가 방송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말이야. 신박해 아주 그냥 쏴버려. 뭐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알았어! 하늘에서 정의가 빗발친다. 야 비온다 비와. 역시 싼맛에 쓰는 맛이라니까 이거들은. 이 부대는 진짜 싼맛에 쓴다니까. 하늘에서 비가 오는구나. 좋아. 아주 훌륭하구만. 하늘에서 정의가 펼쳐진. 야, 씨. 일단은 뭔가 돈 만들 구실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돈을 열심히 모으다 보면은 언젠간 480만원 모으겠지. 한 달에 10만원씩 모으면은 48개월 자살하자. 4년 걸리네. 4년이 걸리는구만. 월급은 지금 못 빼. 빼면 안 돼. 월급은 후를 위해요. 나중에 집을 사야 되기 때문에 통장에 들어가야 됩니다.
따로 이제 씨 뭐냐 돈을 비자금을 해가 모으려고 하는구만. 이게 골치가 아프네. 정말 그거라도 사야 돼. 그거라도 만들어야 되나? 혼밥티라 혼밥티 같은 거라도 만들어 팔아야 될 판인데. 초근 그림 그려가 팔아야 될 판이야. 월저 76 목표를 포착했다. 아니야 난 포타로가 뭐냐 얼굴이 아니야. 난 그냥 전쟁 게임이 얼굴이야. 전쟁 게임이라면 날 빼고 얘기하면 스코팔 정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비경내 안 거대. 비경대 뭐냐 돈 안 거둡니다. 제가 그런 양아치는 아닙니다. 비경대 열정 페이 시키는데도 뭐냐 미안해 솔직히 미안해 죽겠는데 비경대한테 돈을 거래 미쳤습니까? 절대로 그럴 일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비경대가 무슨 진짜 뭐 현금을 하는 뭐 종교장치도 아니고 말입니다. 동료를 팔아먹을 짓거리는 하지 않는다. 아시겠습니까? 비경대 티? 아 그거는 좀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드는 그런데 비경대 티는 살 사람만 한번 사도 되잖아. 그냥 뭐 재미삼아 뭐 살 사람 뭐 사라 하고 뭐 이러면 되니까. 비경대 티를 만들까? 요즘 되도 않는 소리들이 많이 들리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만큼 뭐냐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거지. 그러니까 유튜브 스트리밍은 그 때문에 안 하거든. 유자비 때문에. 아 혼밥티 그 뭐냐 혼밥티 그 첫 번째 날이 200장이 팔렸다며 800만원인가 본 걸로 한 1000만원인가. 와 혼밥티가 그렇게 대세라며. 택쳐는데 그러니까 이제 혼밥티에 그 만든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는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하여 티를 팔겠다고 그랬어. 근데 그게 진짜 대박이 난 거야. 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다고 막 나중에 갖고는 택배 사기 귀찮다고 주문하지 말라 하면서 막 그런 게 글이 떴더라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하여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하여 티를 팔겠대. 한 장당 2만원으로 해갖고. 그러니까 대학이나 이제 학교 그 고등학교 저 학교에서도 혼자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는 티래. 야 생각보다 마케팅 정말 잘했어. 제가 웃기더라고. 훌륭합니다. 답사가 있었으면 저 성을 불태웠을 거지만 안타깝게도 답사가 없고 우리도 우리의 머리와 사리사욕을 위해 됐거든. 차라리 그걸 할까. 아니 근데 이게 너무 가격대가 비싸. 내가 팔라 하는 가격대가 너무 비싸. 태초에 우리 가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문양세계가 막아 출시하는 게 우리는 수작업으로 만들기 때문에 10만원이거든? 한 개당? 이거 수작업으로 하니까 원가가 10만원이라고. 예, 핵비쌉니다. 그거는 팔 수가 없어.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거든. 아이고, 진짜. 티를 팔아볼까? 티를 팔아볼까? 941생 하면서 막. 뭐냐. 화살 맞으면 너도 한 방, 나도 한 방. 정말 웃기지 않을까? 뭔가 좀 재미난 거를 해갖고 뭐 이래 한번 해볼까 생각도 해보겠어요. 근데 물건 떼갖고 만들고 하는 거는 뭐 하면 되니까. 나는 어차피 내가 옛날에 인쇄 공장을 한번 당겨봤기 때문에 어차피 그 뭐 주문을 맡겨보든지 하면 되거든. 솔직히 일단은 한번 봅시다. 방탄티. 야 방탄티를 뭐냐 출시를 해버릴까. 괜찮은데. 아닙니다. 그냥 인트로를 아 인트로 대행하겠다 그래요. 야 오늘 또 이분들은 하루종일 화살을 쏘시는구만. 대충 다 쏘지 않았나 근데? 이거 하루종일 안 쐈나 이거? 신나게 쏜 것 같은데. 나중에 이거는 나중에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아들은 뭐야? 야들은 왜 화살 맞고 올라가고 있지? 뭐야 이거는! 친구야! 옆을 보라고! 그리고 좀 맞으면 유얼 언더러 택이라도 좀 얘기를 해! 두들겨 맞지 말고! 야 두들겨 맞고 있어 이거!
이런 샹놈의 기병들을 보았나? 내가 참 교육 한번 해줄게. 이리 와. 너를 참 뭐냐? 참 교육을 해주마. 아, 유열 언더 어택 임마. 어, 좀 두둑이 맞는다고 소리를 질러. 500명 중에 200명, 300명 죽을 동안 씨 뭐냐? 가만 있으면 어떡해? 야, 잡아 죽여 이거. 저 놈을 죽여라. 맞아. 방탄팀, 어, 미국에서도 주머니에 선녀코 어, 걸어 댕길 수 있다고. 약간 한지하고, 한지 두 겹으로 하고, 중간에 폴리솔 세 겹으로 겹쳐보면은, 뭐냐, 방탄팀 대충 한번 만들어질라나? 중간에 그리고 쇠구슬이로 집어 넣어버릴까? 방탄 효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9mm는 안 맞겠나? 7.6mm는 뭐 방법 없어도. 9mm 정도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야, 죽여! 놈들을 죽여라! 근데 명백하게 틀리단 말이야. 우리 비행기 중간에 박혀있는 그 문장은 그 뭐냐 모던군에서 뭐냐 벤치마킹에서 들고 온 거란 말이야. 어, 억수로 그거 갖고 뭐냐 제국주라 하면 그만은 굉장히 무식한 거거든. 거의 우리 때라면은 메탈 슬러그 한번 해봤을 거 아니야. 얼마나 관찰력이 없으면은 모던군 문장을 못 알아보는 거지. 아니야, 하이켄 크로이치가 하곤 틀려. 모던군 문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실제로도 많이 억수로 무식한 소리거든. 내가 그걸 들고 충격을 받았어요. 와, 사람의 눈가리가 잘못 씌우면 저렇게 될 수도 있구나라는 걸 내가 느꼈습니다. 아무리 사람 생각이 천자 만별로 다르다 하지만 너는 거의 뇌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꼭 그거지. 어, 머리에 야한 것밖에 안 들어가 있는 사람이 뭐냐 야동밖에 생각이 안 난 듯이 머리 도대체 뭐가 들면 그런 게 생각나는 거지? 나는 생각지도 못했다니까. 굉장히 웃겼습니다. 어, 어마어마합니다. 어, 그렇게 뭐냐 저거 뭐냐 이게 우리께 이제 뭐 나치 문장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지금 당장 저쪽에 뭐냐 도개교 뭐냐 절부터 싹 다 집어넣어야 돼요. 제국주의자들로 배도 안 넣는 소리 하라고 앉아서 아시겠습니까? 뭔 미친 소리를 내도 정도껏 해야 내가 이해를 하지. 지금 당장 도개교 뛰어가고 우리나라에 이제 불교 관련자들 뭐냐 어, 제국주의 찬양자들로 싹 다 집어넣어야 합니다. 배도 안 넣는 소리를 해야 내가 이해를 하지. 미친 소리 하고 앉았네. 뇌가 없으신가? 어, 굉장히 궁금한데. 어, 도대체 머리에 뭐가 들면은 그런 게 생각나는 거지? 그런 것도 재주야. 머리에 참신한 생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어, 뇌구조를 한번 열어보고 싶네. 매우 참신한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팬이고 아니면 일반인이고 그 다음에 반동을 떠나서 말이야 내가 머리에 들어있는 거에 따라 이제 자기가 평가를 하고 이제 자기 아는 대로 얘기를 하게 된단 말이야. 도대체 머리에 뭐가 든 거야? 야 씨 무슨 인터넷 돌아다니는 뭐냐 독일 히틀러 영상 봐가면서 뭐냐 성동 영상 봐가면서 인터넷에서 댓글이나 따지는 뭐냐 방구석 팬들이 아니고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고. 이해를 못 해먹겠네. 야 거의 씨 뭐냐 누가 보면은 어? 어? 뭐냐 거의 이런 말할 건 모르는 내가 지금 먼저 정보를 내가 모르겠지만 야 거의 심 어? 자기 친척 중에 혹시 유대인이 있나? 아니면은 진짜 무슨 어, 자기가 거의 SS였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아니 그런 생각은 있잖아 나치한테 세뇌교육을 받지 않은 이상은 어, 하기 힘든 생각이야. 정말 참신한 생각이었다니까. 내가 어이가 없었어. 굉장히 어이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하이비엠하고 말입니다. 하이비엠을 그러니까 우리가 구호로 쓰는 거 하고 결국에는 안녕비엠이거든.
그러니까 BMW,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생각을 했던 게 비경대는 이제 제가 이제 이끌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BM이란 자리가 이제 무조건 비경대를 이길 거라고. 나는 1대 BM일 뿐이야. 말이 하나 2대 BM으로 간다면은 그것도 하이 BM일 거거든. 비경대 충성, 우리 BM 뭐 비경대 맹세처럼 이제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 하이 BM이라고 이제 패밀리의 영광을 이라는 게 이제 풀이 그거야. 경례죠, 이거면은. 근데 이거를 독일 찬양주의라는 뭐 미친 소리를 하는 좀 훌륭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전쟁 게임이다 보니까 일부러 이제 좀 이제 마케팅 효과 좀 보려고 이제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엠파이어에서 1차 대전 모드에서 뭐 독일을 플레이 한다든지. 근데 게임이잖아. 팩트가 아니라고. 아, 팩트가 아니라고. 도대체 저분들은 거의 씨 뭐냐 이러다가는 원피스 보고 뭐냐 해적왕 떠나러 소말리아로 떠나실 분들입니다. 미쳤나 봅니다. 내가 놀라워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니 좀 알고 헛소리를 해. 좀 알고 헛소리를 해. 하일이라는 뜻 자체가 제국주의에 찬양하는 게 아니야 미친놈들아. 하일은 독일어로 만세라는 뜻이고 하일은 비거냐 그냥 영어 발음에서 떼어서 그냥 웃겨갖고 내온 거라고 이 진지충들아! 미쳤나 봅니다. 와우! 아니, 그니까, 이게 댓글을 읽어보자네. 나 댓글을 읽어본다고. 댓글. 유튜브 댓글을 어제 하는 여러분들 댓글 올린 거 다 읽어본단 말이에요. 보면은, 와, 생각지도 못하나. 참신한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일이라는 게 제국주의자들 찬양을 합니다. 미치겠어요, 내가. 네, 소설을 쓰고 있어요. 시나리오 쓰고 있네 아주 그냥. 와 아주 그냥 원피스 보고 해적왕을 되기 위해서 와 소말리아를 한번 떠나보지. 소말리아 떠나갖고 아주 그냥 유엔한테 돌아다니다 해적질하다가 잡혀가면 풀려봐야 되지 차리지. 와우. 그러니까 하이비엠은 비엠을 기억하라 뭐 이런 의미로 쓰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구호를 정한 거고, 대체 비경대는 전체 축은 비, 뭐냐, 무조건 약쟁이, 그니까 저는 약쟁이 BM이지, 다른 BM이 될 수도 있단 말이야. 애들님이 BM 달면은 내두요 BM이야. BM 내두요라든지, 호칭이란 말이야. BM이란 것 자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비경대의 수장을 칭하는 말이 BM이야. 아시겠습니까? 좀 미친 것 같아.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그런 거 보면은. 아니, 그니까 좀 우스갯소리로 그냥 뭐, 듣기 실력 이 정도까지는 내가 이해할 수 있어. 근데 내가 또 한 댓글을 봤어요. 보니까 자기가 그걸 했대. 서양학을 막 전공을 했으면 이제 뭐 그걸 배우고 있대요. 뭔 상관인데? 님은 무슨 뭐냐 영어 제작학과 이제 방송 분야 그딴 거 배워야 영화 봅니까? 예? 야 나는 공돌이 출신이거든. 근데 방송하거든. 나는 통신대 안 나왔거든. 그러니까 통신 마케팅, 그러니까 방송 운영할 수 있는 진행을 대한 교육을 전혀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도 난 방송을 인터넷 방송을 잘만 해먹어. 예 이건 뭔 되도 않는 소리냐고. 그 논리로 따지라면은 태초에 적어도 말이야 방송 진행학과라든지 방송에 관련된 학과를 나와야 개인 방송을 진행해야 되는데, 내 친구 중에서도 말이죠 멀쩡하게 사무직 땡기는 놈들 중에 방송하는 놈들 많습니다. 이거는 무슨 논리야 도대체. 그리고 이제 자기가 뭐 좀 많이 배운 것처럼 막 이제 논리를 막 펼칩니다. 이거 보면은 무슨 개소리인지 이해가 안 돼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예. 공돌이 출신인데도 게임 만들고, 예, 글 쓰고 창작하고, 예, 공돌이 출신을 글 쓰면 안 된다는 소리하고 뭐가 틀린 거예요? 이거는 매우 차별적인 발언 아닌가? 좀 미친 것 같은데 내가 봐.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이게 넘어가려고 하니까 요즘 들어갖고 이제 유튜브 구독자가 6,300명이 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약간 정신 나간 놈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